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소군이 어떤가, 관지군이 어떤가,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것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개, 신금과 계수를 갖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간, 이렇게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속운이 어떤가, 왜 소속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합을 하는데 누구와 합을 하느냐 보니까 정관과 합을 하더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관. 자, 얘는 을은 경금과 경금, 을목 일간은 경금이 정관이니까 경금과 합을, 일경 합을 하고, 얘는 정은 임과 합을 하더라. 정관 임과 합을 하더라. 그리고 기토는 간목과, 정관 간목과 갑 기토 간목을 합을 하고, 신은 병과 합을 하더라. 정관과, 그리고 얘 개는 그 다음에 무토와 합을 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간 태생들은 근본적으로 관과 합을 하려고 하더라. 왜? 항상 형충파의 모든 과정에서 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합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합이 또 무엇이냐? 정관. 그러니까 소속, 급여받는 일, 혹은 관직을 이야기해준다 그랬습니다. 그거와 먼저 합을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을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관직, 소속, 월급을 받냐? 그렇지만은 않다 그랬습니다. 신강사주는 양간 못지않게 사업을 한다, 사업적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금과 계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 태생들,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금. 자, 일간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신금을 갖고 있는데 얘 신금은 뾰족해요. 얘는 현침살이라 그럽니다. 현침살. 바늘침자죠. 현침살. 바늘처럼 좀 뾰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뾰족하다는 것은 아, 예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참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예민하느냐, 이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금은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통제, 규제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통제와 싫은 소리를 들으면 얼굴에 그냥 표시가 납니다. 싫은 거에 대한 게. 왜? 자기는 완성되어 있는데 건든다는 것은, 건든 것은 자기를 깨트리거나 아니면 흠집을 낸다는 그런 노파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금은 그래서 예민하고 조그만 어떤 상체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신금은 어쨌든 병화와 병신합, 그러니까 애들이 정관과 합을 한다. 그러니까 신금 태생들은 근본적으로 소속과 급여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관직 아니면 월급 받는 소속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신강하면 당연히 또 사업도 하겠죠. 그러나 이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갈 때는 조금 이 부분이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 된다면 때로는 자기 속을 다 감추고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데, 이 마음 하나하나가 전부 표시나 있기 때문에 직원과의 문제에서 혹은 일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당연히 자신이 그 상처난 그런 부분을 얼굴에 표현해주기 때문에 서로가 피곤해서, 그래서 오히려 직원과의 관계, 비즈니스 관계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속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소속으로 가더라도 신금은 좀 예민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강하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건 좋다, 어느에 관계된 것은 괜찮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 태생은 첫 번째 뭘 봐야 하냐, 일단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병화의 유무를 봐줘라 이렇게 했어요. 병화. 신금 자체는 병화, 빛을 볼 때 더욱더 찬란한 어떤 값어치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 광채. 켈체자입니다. 밝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밝음. 자, 발체, 광채 밝음이다. 빛광자를 캔다, 빛을 캔다는 거예요. 얘는 필발자다. 원래 필발자 얘기하면 씻는다, 인다 이렇게 해서 씻어낸다. 그러니까 물로써 씻어낸다, 피어난다. 뭘? 금을 물로써 이렇게 씻어내면서 광채 빛을 발휘하게 만든다 이걸 얘기죠. 이게 병화를 그러면 이것을 광채 밝음, 그러니까 뭐냐면 더욱더 값어치 있게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화의 유무를 잘 봐줘야 한다. 여기에 의해서 값어치가 있다 이걸 얘기해주고, 이것이 깨질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신금이 또다시 하나 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병화와 그 다음에 수를 좋아한다 이걸 얘기해주고, 수. 이걸 도세죽이라고 합니다. 도세. 자, 도세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도자를 얘기합니다. 1. 물에 이렇게. 이 물수변이 물. 물에다가 뭔가를 지어 채를 놓고 하듯이 이렇게 물로서 가려낸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씻을 세자. 씻는다. 씻어서. 씻고 더 다시 물로 가려내고 씻고 구슬주자입니다. 구슬주자. 구슬을 만들고 보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보배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신금은 물에 의해서 씻기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다 섞어내서 결국은 뭐냐면 보석으로서의 영양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신금에게는 핵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두 개를 가지고 뭐냐면 진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신. 용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용신. 자, 이렇게 두면 진신이다. 이거 진신. 이것이 진짜 신이다. 너에게는 진짜 신이다. 이 유무를 잘 봐줘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신금이 어떻게 삶 자체에서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아니면 승진하냐, 합격하느냐, 시험에 합격하느냐, 이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탁 봤을 때, 아, 이 사주가 이런 부분을 먼저 찾아내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분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선명하게 사주를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가장 의뢰자에게 좋은 대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봐라. 그 다음에 신금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수가 있을 때, 일간에서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보자. 개수. 자, 무토를 이야기하면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개수. 이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누구와 합을 하느냐? 무토와 합을 한다 이거죠. 무토라는 것은 뭐냐면 정관을 이야기하죠. 정관. 자, 정관을 합을 하니까 얘 관은 뭐냐면 소속을 이야기해 주겠죠. 관직을 이야기해 주겠죠. 급여받는 일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음간이니까 얘도 양간을 선택하겠지. 음양을 먼저 취하려고 하니까 음양이 맞아야 어쨌든 격이 성립이 되니까 자기가 음이니까 그래도 상대는 좀 강한 양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음양에서 가장 중요한 격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관을 취한다. 누구냐? 무토를 취한다. 그러니까 개수도 뭐냐? 이 부분으로 가라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개수도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신감하면 내가 왜 월급 받고 소속으로 가라야 하냐? 나도 자영업을 하겠다 해서 크게 사업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는 이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하나의 특성 자체가 파워가 약하다. 이게 봐요. 파워. 파워가 약하다.
뭔가 이제 착착착 치고 나가는 기운 자체가 약하다. 대신에 사람은 참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원래 이것은 물상으로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비는 자기가 내리고 만물을 자라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했어요. 왜? 만물을 자라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에게 일단 그런 부분은 좋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개수가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개수는 먼저 대지를, 토, 얘가 내리는 것은 먼저 일단은 땅에 일들이 적셔줘야 한다는 거죠. 비를 적셔줬을 때 여기서 오행상 목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목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뭐냐면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물이 뭐냐. 나는 비가 내리면 만물을 키운다. 만물. 만물을 키운데 그 키운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오행상으로 목을 이야기해 준 거죠. 목. 비가 내리면 목은 자라겠죠. 근데 얘가 어디에서 자랐냐? 토 위에서 자란다는 거죠. 근데 먼저 이것이 있어줘야 한다. 얘가 이것이 있으면 괜찮아요. 없으면 뭐냐? 내가 도대체 어떤 걸 해야 할지를 방황하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목도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있다. 갑으로 가면 문화예술 쪽으로 나가겠죠. 갑은 좀 선이 좀 굵은 선으로 가겠죠. 그런 부분은 사주의 전체를 놓고 보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도 일단은 소속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나올 때 언제 공무원에 합격되느냐 아니면 시험에 합격되느냐 당연히 이 부분을 가지고 들으면서 사주에서 신강 신약 유무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주에서 충분하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첫 번째 목의 기운 자체가 사주에서는 핵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 목은 뭘 먹고 자라느냐? 얘가 여기 뿌리를 내리는데 여기에 태양빛을 원하더라. 태양빛을 받으면 얘는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더라 이걸 얘기죠. 열매가 뭡니까? 오행상 금이겠죠. 금, 금. 그런데 이 태양빛이 없으면 얘는 뭐냐? 음지나무가 돼요. 음지. 음지나무가 됐다는 것은 나무는 나무인데 결실이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는 낙방, 결과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돈은 못 벌었다.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결실은 없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부분을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런 부분을 빨리 사주해서 매일 격국만 따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당연히 격국은 중요하죠. 어떤 그릇인가? 아, 이 사람이 좀 크게 가겠구나. 그릇이 좀 작구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좀 참고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걸 떠나 살아도 상대방들은 당장 지금 자기가 이제 이번에 문서를 잡느냐 안 잡느냐 이걸 갖고 격국 따지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멀다. 참 멀다. 근데 이런 걸 따져보면 아, 문서 잡아도 되겠구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겠구나. 아니면 성공하겠구나. 그냥 찾아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대로 갑니다. 왜? 자연은 순환을 한다는 거죠. 순환 속에 다 정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는 좀 통 크게 분석할 줄 알아라. 거기서 답이 나온다. 용신론, 용신론. 용신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주의 흐름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런 부분을 용신에만 초점을 맞추. 자, 예를 들어서 용신 전혀 상관없고 사주에서 개수를 갖고 태어났다. 당장 뭐든지 어떤 사주라도 용신 없이 제가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신이다. 아니면 예를 들면 얘가 신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묘월이다. 어떤 걸 설명해도 그것만 갖고도 설명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신월이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이 사람은 벌써 마지 역할을 하겠지요.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묘월에 태어났다면 아,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럴 때는 뭐냐 이렇게 들으면 결실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지만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보죠. 당연히 이럴 때 그럼 뭐가 들어와냐. 야, 너 빨리 들어와라. 지원군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실패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들어오냐면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격국 안 따지고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맞습니다. 여하튼 이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신강신약을 떠나서, 신강신약 떠나서 개수는 일단 오히려 소속으로 가는 게 좋다. 급여를 받는 것이 좋다. 사업 장사보다는 오히려 좀 그 부분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사업가로 간다면 당연히 신강해야겠죠. 그 가운데 유무를 봐야 목과 화의 기운이 어떻게 형성되냐, 거기에 의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정확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신금과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가 만약에 신금과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 내 특성이 이렇구나,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먼저 사주를 착 보는 순간 아, 얘가 신강하구나. 자, 신강인데 이 사람이 지금 사업가로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지금 소속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따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주에서 사주 원국과 대운의 흐름에서 아, 여기 지금 운세 흐름 자체가 어떻게 타고 들어왔냐를 보면은 거기서 길종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아, 이것은 성공이다, 이것은 분명히 합격이다, 아니다, 이것은 뭔가 아픕니다, 아직은 결실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금 개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